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있었어요? 우리 사장님이요. 전에 한번 뵌 것 같은데 무수혁이라고 합니다. 내가 말했잖아요, 무순경 오빠. 아, 저 우리 주영이 잘 부탁해요. 아유, 제가 오히려 부탁드려야죠. 주영이 신세를 얼마나 지고 있는데. 아, 그럼 앉아서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. 저는 일이 좀 있어서요. 또 뵙겠습니다. 이 사람이 인상이 참 좋네. 그럼요. 저 집 식구들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데요. 아, 정말이에요. 저 그렇게 오랫동안 신세를 졌는데도 아줌마가 한 번도 눈치를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. 아, 누나도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. 태진이 형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. 저기 잠깐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아. 아유,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이거 얼마 안 돼. 내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. 응? 이거 제가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. 뭐야? 저도 용돈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. 아, 됐어. 아유, 저도 월급 받는데요, 뭐.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, 아저씨. 나도 잘 부탁한다.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은 아저씨한테도 연락하고. 네. 아버지, 점심 드셨어요? 제가 짜장면 아주 잘하는 집 아는데 저랑 같이 가시죠. 아버지 원래 우울하시면 짜장면 드시잖아. 나 지금 애비 놀려? 아유, 아버지. 내가 지금 목구멍으로 짜장면이 넘어가기 생겼어. 아이, 그러시다 또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그러죠. 반대를 하더라도 드실 건 드시면서 하세요. 너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는 모양인데 어림없어. 아, 그러니까 뭐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. 누가 이기는지. 나쁜 놈의 자식. 전화 받으세요. 나가. 아버지. 나가라고! 네. 아, 진짜 이씨. 내 전화를 안 받으시겠다.